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매주 일하는 설교가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매주, 지난주보다 이번 설교가 더 새로운 것 같고, 또 하늘나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마 오늘 이 나눔도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이제 그 둘째 딸이 이제 셋째 아이죠. 셋째 아이가 이 책을 아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더라고. 글쎄, 달러 구토 꿈백화점 해가지고요.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이제 조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오디오도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꿈의 원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에서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꿈은 꾸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을 꿔본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되겠다? 아마 저는 어릴 때, 그래, 꿈을 많이 꾸고, 하여튼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예수도 믿기 전에, 제가 22살에 군대에서 예수 믿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엄마, 나 이렇게 크면은, 유학도 갈 거고, 해외여행도 갈 거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갈 거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야, 정신 좀 차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농사 짓는 농사일이 재미가 없어서, 어머니 잘안 도와줬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야, 게으르면 비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커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돈은 어떻게 벌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 돈은 그냥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다들 살아가더라. 땅에서 샘물 파면 물이 나오듯이 그냥 필요한 대로 돈은 생깁디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참말로 참 하면서 한숨을 쉬었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오로지 할 것이라는 꿈꾸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제가 찬송가 중에 옛날에 84장인데 이 찬송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가 그 찬송 부르면서요, 막 가슴이 불렁불렁해서 그 젊을 때인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랬을 때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바닷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내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는데 28장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가 꿈을 꿉니까, 여러분? 동물이 꿈을 꿔요? 예? 주하나, 동물이 꿈을 꿔요? 꿈을 꾼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동물이 우리에게 꿈을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꿈을 꾸고 이 꿈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을, 나에게 꿈을 꾸도록 자극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목사에 대한 꿈을 꾸니까요. 다들 옆에서 아유 지까지 그 뭐가 뭔데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사람 실제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야야 올라갈 뭐 올라가지 못할라면 쳐다보지도 말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이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만났지만 제게 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꿈을 이야기를 할 때, 아, 그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또 제가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아, 요즘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면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셋째 낳으려니까 아이고야 둘이 작냐 넷을 낳았다니까 굶어 죽겠네 또 하나 더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넷이 작나 하나 또더 낳으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제가 제 꿈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 꿈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제가 꿈대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제 설교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집이 있고 뭐또 집을 지어도 내 자식들은 내가 친 집에 살지 않습니다. 칼을 집으라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집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어른들은 어제의 집에 살고 아이들은 내일의 집에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일의 집에 삽니까? 과거의 집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내일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책이 재미있는 게요. 뭐냐면은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달러 구트는 이제 백화점, 꿈 백화점의 그 오너예요. 이게 달러 구트이라니까, 달러는 뭐예요? 달러잖아요. 구트는. 글쎄, 아마 독일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구트. 구텐 몰겐 그러잖아요. 구트. 좋다. 그래서 뭐 돈이 좋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랬습니다. 예, 뭐, 뭐 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직원 이름이 있는데 펜이에요. 펜이 생각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이시 펜이 백화점에 그 백화점 왕을 이야기할 때그 펜이도 뭐예요? 펜이도 검화잖아요. 검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름도 재밌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이 달러 구트가 왜이 백화점을 운영하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려고 이 백화점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그 백화점은 예, 꿈에서만 나타나는데 꿈을 꾸면 이 백화점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그 백화점에서 꿈을 사는데 돈으로 꿈을 사는 게 아니고 이 꿈은 후불제예요. 후불제. 후불제 뭔지 알죠? 물건을 가져오고 나중에 그 물건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그냥 무슨 꿈이든지 내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불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내가 꿈을 가진 그 감정이 그 돈으로 돼서 그 백화점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정말해서 뭐냐면은, 이 달러 구트의 이 백화점의 꿈은 뭐라고? 무료라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성경적이죠. 돈 없는 자도 와서 젖을 사라. 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꿈을 사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내가 가서 마음껏 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보니까요, 이제 벌써 세 아이는 한 아이는 출가를 했고 두 아이는 이제 자취한다고 집을 떠났는데 이 이제 주말에 집에만 오면은 엄마 냉장고 덜씩 가지고 그걸 자신 있게 가져가요. 근데 돈도 안 줘요. 근데 엄마는 가져가는 그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고 또 좋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꿈에 그 달러부터는 아마 이제 여기서 나오는 페니는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이 있었어요. 네. 75세 꿈이 있어가지고 75까지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 저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을 하냐니까 꿈을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을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인 거,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네가 가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활용을 하면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야곱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늘 형에게 치였습니다. 그 아마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서로 많은 그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잘생겼고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요령도 있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있고 아마 말주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점을 찍어놨습니다. 너는 내 후계자야. 이제 그에 반해서 형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나가 그럼 또 하나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제 둘째인데 과묵하고 좀 굉장히 생각이 깊고 좀 겁이 많고 그래서 늘 엄마하고 있었던 그런 조용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활동적인 사람이 살면은 어느 사람이 더 잘 살아요? 활동적인 사람이 잘 살죠. 예. 저도 제가 젊었을 때 활동적으로 쾌활하고 남자같이 살려고 많이 했는데 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체질이요 잘 안 되더라고요. 허풍도 떨고 막 그냥 그 친구들 보면은 막 그냥 그 여자들 잘 꼬시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뭐 뻥도 치고 그런 아 그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과묵하게 저도 이제 좀 과묵하게 살았는데 아마 저도 야곱의 형이었던 이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은 누가 받느냐?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식들은 그 뭐가 있냐면요 인간들은 자식들은 아버지를 앞서려는 그런 경향이,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넘어서 이용을 하려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역사는, 세상 역사는, 세상 문화는 이 활달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누구를 따라오냐 하면은, 야곱같이 그런 과묵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딱 보면요 4장에 딱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 활달하고 아주 유능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의 예배를 멸시하고 나중에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녀들도 보면요, 장자들, 잘생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능가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첫 번째 저기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 말고 저기 저 여동생 강간한 암논 같은 그런 아이가 있었고, 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던 그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왕이 되어서 훌륭한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야곱이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요, 인간적인 것과 요령, 인간의 어떤 장계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믿음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서 살아왔는지, 제 인생에 좋은 선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기에 좋은 거. 근데 제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재산을 못 받은 대신에 아버지 시키는 대로, 능력도 없어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어디 갔습니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데 왜 가냐 하니까 아버지가 너 거기 가서 있어라. 거기 가서 있으면은 너 형이 노가 사라지면은 올라오면 되지 않냐라고 살짝 가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아, 내가 이제 형한테 밀려서 가는구나, 이런 좌절과 절망이 있었겠죠. 심지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야곱은 형하고 싸워서 형을 죽이려는 그런 힘도 없었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자로서 이게 피해가는데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야곱이 꾼 그 꿈, 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아마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지금도 베델에 가면 뭐가 있냐, 베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알론바구시라고 라헬의 유모인 더보라가 아마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론바구시라는 그 나무가 지금도 제가 가서 이 3년 전에 가서 보니까 나무가 있더라고. 알론 바굿이라니까 그 통곡의 나무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야곱이 연약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 갔냐라니까 이 꿈백화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좋은 꿈을, 너무 멋있는 꿈을 꾸면요, 그 꿈을 무시합니다. 꿈이겠니? 그렇겠지. 내가 그 올라가려면 힘들어. 그랬는데 야곱은 거기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든 게 뭐예요? 돌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꿈이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지역 이름을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없는 지역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거기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그래서 천사를, 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 천사가 올라간 곳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이라 그러고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어요. 샤 하샤마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봤다라고 하면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을 잊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22절에요. 자기가 이렇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말한 11조, 10분의 1, 계산적인 그런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귀한 것,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야곱도 이 내게 오는 모든 수입의 원천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 야곱은 자기의 꿈을 도장을 찍은 것, 도장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꿈을 꿀 때 도장을 찍으십시오. 저는요, 좋은 꿈을 꿀 때나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어떻게 도장을 찍느냐?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내 꿈을 나눕니다. 또 두 번째, 그 꿈을 나누다 못해서 그 사람에게 밥을 사든지, 그리고 또 하나 했는데 뭐냐면 반드시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표시는 안 했어요. 왜냐? 내 그 꿈의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꿈이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꿈을 어떻게 꿨어요, 야곱이?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약속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꿈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야곱의 꿈을 실행하는데 이 꿈을 실행자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아니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내 꿈을 실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을 주면서, 뭐를 주면서, 해봐라 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대줄게, 그러는데, 아이들은 정작,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조그만한 곡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백화점의 꿈은 후불제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든지, 그것은 후불로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꿨냐 하니까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 유튜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성경의 한 4분의 3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설교를 하면서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서 저는 어떤 꿈을 가지냐 하면은 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여러분, 여보, 오늘 내 설교 멋있지 않았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들으니까, 내가 들어도 내 설교 들으니까 은혜스러운데, 이래요. 그러면 옆에서, 그래, 당신 잘했어.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설교를 자기가 칭찬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려야겠습니까? 나르시스 같이 사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 술 없이, 마약 없이, 돈 없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꿈이 있다라는 거. 이 돈 없이, 값 없이, 우유와 꿈과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디예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한 번만 꾸지 마시고 계속 꾸십시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뭐라 했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과거를 예상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래 안 해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 그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꾼 꿈, 다윗이 꾼 꿈, 그 메시아의 대망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여러분 이 값없는 이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네 놀란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